것들은 온갖 불리한. 이렇게 되면 되는 거죠. 자, 잠깐만요. 네, 잠깐만요. 넘치는데요. 자, 여기서 끊어내기 위해서 한번 골리앗 씨. 자, 나는 중에 골리앗. 나는 중에 골리앗. 골리앗 씨. 대충 골리앗. Keep on going!
이 정도 있었으면 더 여유 있게 막죠. 스킬! 자, 마당 이거 자 경제 러브 러브 자. 그렇죠. 네, 이런 식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자, 마이너포크 힌드라가 네. 같은데요? 일단은 힌드라가 4포초가 그냥 힘듭니다. 그렇죠. 마이너크레이드까지 완료가 됐기 때문에 라마도 견제를 해줄 수가 있어요. 중간에, 자, 중간에 보내놓고, 네. 중간에 면선해놓고 위쪽에 올라가서 자, 부정까지 완료가 됐거든요. 정찰을, 아까 힌드라는 먼저 때리는 게 오히려 더 나았을 것 같은데요. 어, 벌써 들었다 이건데 자, 그렇게 네, 승리를 거둘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렇게 개발하고 있어요. 자, 거기 오버로드가 없어서 자 공격받고 있는 한 번 더 좋네요. 한 번 더 좋아요. 한 번 더. 야 진짜 좋아요. 예. 들어트리고 있습니다. 김기현 선수가 선수를. 네. 정말 기가 막히는 타이밍이 기가 막혔습니다. 제대도 안 사실 러커가 있었어야 되거든요. 발길이 몸도 안 먹고요. 예. 아, 김기현 선수 이름에서 김기현 씨 정도인가요? 몬테 크리스토에서 테란과 점을 0대4로 일방적으로 이끌려. 예. 자 순간적으로 정글이 안 나왔어요. 정글이 좀 늦었는데요. 아 이제 나오려고 하는 것 같은데. 보커가 완성되면 좀 난감하죠. 예. 김기현 선수만 과감하게 판단 지금 잘낼 것 같은데요. 보커는 조금 그렇습니다. 정글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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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정글링 뛰고 그 다음에 3 해처리를 갔는데 정글링이 안 나오죠. 자, 여 머리를 더 찍어갔죠. 자, 추가 병력이 지금 한번 취소를 해야 되는 상황인 것 같은데요. 자, 질러서 입장선 짜리게 되고 바로! 예, 말이 말다 뚫어놓으면 돼요! 뚫을 수 있어! 편집을 뚫어요! 질러서 해야 돼! 질러서! 야! 이게 진짜 박영수! 댓글을 댓글을 못 쓰면! 야! 박영민! 댓글을 못 쓰면 끝납니다! 댓글을! 박영민! 저기 거의 뚫었어! 여기 거의 다 뚫었지! 진짜 상대이영호 선수는 거의 잡았습니다! 거기 쓰면 나이 서른인데 이거 어떻겠어요 이거! 이영호 잡은 대구름 되는 거 아닙니까 이거! 그렇지! 뺄 수가 없습니다! 네! 이제 싸우는 거예요! 드론한 개 찍었어요. 자, 서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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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루 종일 도망다녀야 돼. 하루 종일 도망다녀야 돼. 예, 그렇습니다. 이건 아바피겠는데요. 정면 수면 맞게 스포지가 따로따로 한 개씩 맞으면서 격축시키면서 오, 그래도 스포지 누구가 한 개 한 개 한다네요. 네, 스포지 밀잡아줘. 스포지 밀잡아줘. 잡았어요. 자, 스포지 형 좋아. 스포지 형 좋아. 고맙네. 고강민 좋아요. 지금 막아야 돼요. 지금 막아야 돼요. 저, 지금 오! 오! 지금 막아야 돼요. 고강민! 고강민 여기가! 스쿼트! 스쿼트 하나 더 스쿼트 한번 넘어보면! 뒤로 돌아! 뒤로 돌아! 뒤로 돌아! 뒤로 돌아! 여기 뒤로 돌아! 여기 좀 뒤로 돌아! 위에 봐야 돼! 뒤로 돌아! 뒤로 돌아! 뒤로 돌아! 뒤로 돌아! 자신의 인생을 걷는 소리예요! 그렇습니다! 진짜 대박이다!
완전히 반대비 아래쪽에 디파일러. 디파일러, 디파일러를 자 활약 못하게, 활약 못하게. 네. 펼쳐졌고. 예, 떨어지기는 진짜 넓게 잘 쳐졌는데 이 중간에 병력이 있었다라는 거 앞에. 골략 둘. 골략 둘의 발키리 때문에 레이스가 당황할 수 없고. 아래쪽에서 발키리 따라주고. 발키리가 너무 많아가지고. 아래쪽에서 발키리가 따라주는 거가 지금 이게 아닙니다. 못 잡아요. 예, 골리앗은 그리고 정리 엔스맨은 머무를 게 아니라 여기 레이스 싸움 이기고 레이스 싸움 이기고 골리앗 이동해서 12시를 깨야 됩니다. 12시 예. 깨야 돼요. 저희 레이스 싸움이 예. 벌어지는데 저 여기서 아 예, 여기서 이런 식으로만 성공만 해도 이제 제국과 싸우면서 이분 추가 명령 좋아요. 제 미어버리라. 저 골리앗이 왔어요. 싸움입니다. 만났다. 탱크라시 이루어졌다. 자 레이스 우선 골리앗 골리앗 이번 덕분에 중요합니다. 마치고 있는 병력이 없으면 밀리죠. 상대가 언제나 앞을 닫고 들어갑니다. 스펀지도 엄청나게 맞습니다. 때려넘겼어요. 아 이대로 싸우면 사실상 승부를 이재동에 내려킬 수밖에 없는데 마지막까지 버텨보고 있습니다. 김피철 그렇습니다. 김피철은 김피철은 굉장히 높거든요. 네. 자 나쁜의 김피철이 있어요. 네. 자 나쁜 비판이 얼마나 하고 자 골드차 안에 들어갔다가 예, 그렇죠. 이런 식의 컨트롤 싸움 예. 충분히 가능하고 테란이 이득 보는 싸움입니다. 이런 게 자, 예. 원머리는 이미 벙커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예. 3마리만 지금 저 S축구와 함께 3분 때려주면 이런 되는 상황이고요. 벙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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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안에 앞에 들어가야죠. 앞에 들어가죠. 예. 야, 자 이거 다 지금 양쪽에 해서 더 깨끗어요. 유탄차 벙커 다 죽으면은 못 남는 거죠. 그러면은 3가셋에 여지껏 시간을 끌기 위해서 없거든요. 이걸 들어가지 못하게 네 한번 찍어도 들어가면 좋죠. 네 개만 들어가도 대박이죠. 한 네 개만 찍어도 길막 길막 네 우와 너무 좋았어요. 네. 야 그 사이에 5시에 혹시라도 오버는 붙잡히게 되면 네. 진짜 잡탄설러가 반대까지 네. 있어요. 네 따아 이거 잡탄설러 되기 전에 다크 난 나는 치킨 수 있을 거 아니면 김훈진 아니면 직접 썰어도 돼요. 아 김훈진 다크 연달아 다 털리고 있습니다. 네 정말 아무리 이재동이라도 네, 처음에 그 정도의 시작을 보여줬던 김태경대로 네. 김태경이 네, 많이 앞서 나가네요. 가격 엄청난 표정 얼도 많이 덥대형이다. 예. 어, 이 등도 경기 때 이랬거든요. 이거 이거는 그래도 김태경 선수다. 어디서 다 붙으니까. 어떻게 뭐 신기하기가 어려워요. 익종 5시에 눈 돌리고 연습판을 쏘고 있으면 더 콧물이 예, 본인의 동남 있습니다. 그렇죠. 몸은 계속 이렇게 트러블 생기는 거예요. 네. 제일 첫 번째 공격을 갈 때 이질럿 갈 때도 7시 5시 나눠서 갔죠. 그 이후에 4질럿이 갔을 때도 7시 1질럿이 4질럿이 7시로 갔다가 5시로 갔죠. 터드어 닦아 5시로 갔죠. 터드어 질럿 또 5시 7시 나눠서 하죠. 이거는 이제 아무리 네. 이재동이라도 정신 못 차려. 오버를 네. 딱 죽었어요. 딱 죽었어요. 네. 오버를 하면 안 잡힐 거려. 김태현 선수가 이번 경기는 이것 때문에 더 완벽하게 네. 느끼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5시 뮤탄 뺄 수가 없어요. 뮤탄 뺄면 어떻게 되냐. 질럿이나요. 터크는 없는데 초보인도 없고요. 큰일 난 거죠. 이제 뭐 거대형과 이쪽 같이 경련을 가죠. 이제 뭉치는 거예요. 7세. 아, 진짜 있습니다. 그거 저기 기차가 확실한데. 아, 진짜 벤츠리 브레이크를 뿌려주세요. 아, 다른 쪽으로 지금 그냥 뿌려요. 야, 이쪽도 한 번 더. 예, 뺄 필요 없죠. 지나가면 또 다시 한 번. 아, 잠깐 저기 제대로 해주는데요. 근데 저 때문에 하이브테크에서 뭐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거든요. 하이브테크는 언제라도 상가스가 이쪽 재밌는데요. 임재범 선수의 속도는 도저히 따라갈 수가 없는 상황이 됐어요. 네, 도저히 이쪽 떨어졌어요. 그레이터 스파이어.
나를 건드린 더 그레이터 스파이를 찌르고 있습니다. 뭐. 그렇죠. 정말 화려한 경기를 보여주고 있는 임지문 선수입니다. 이거 쉬어버립니다. 조금만 할 때 이런 경기만 하게 되면 진짜 보는 재미. 잡았으면 중간에 걸리적거리는 게 없었으면 베슬이 나중에 나와서 와도 됩니다. 예. Yeah. 네, 이거는 반쯤 성공인데 나머지 반만 잘 만들면 이성, 아니 이시영이 지금 이재용을 제압하기 1부 직전까지 왔다고 봐도 되거든요. 28번은 이제 올라가고 있네요. 예. 반은 잘 만들었어요. 반은 잘 만들었습니다. 예. 시간이 이득을 본다면은 모를까 그게 아니라면은 지금 또 미리 반응을 했거든요. 게다가 이제 분진한 쪽까지 들어가면 안 되니까 나림 허용 안 하기 위해서 드론이 자 드론이 막았었는데 분진해 분진한 오른손 약간 기분이 없어요. 저게 네. 만약에 좀 빨리 정리가 됐으면 이제 네. 신경을 더 빨리 쓸 수 있어요. 그렇죠. 성급 깨졌습니다. 여기서 LPM은 정말 늘 피해거든요. 그렇죠. 해서 잡을 때 이러이에요. 자, 오히려 질렀을 때 뛰어치기 시작했고요. 선수 모습 들어갑니다. 예, 저번으로 지금은 한 차례 잘 막아야 되는데 뷰탈 떠서 뛰어갔죠. 허세영과 공격된 상태에서 어느 정도 숫자가 보였단 말이에요. 예, 왕년 때는 뷰탈인가? 예, 왕년이게 질질. 자, 한번 싸우겠다는 첫째. 질질 모두 함께 뷰탈을 들어가게. 테이크가 노출되어 있죠. 예, 테이크에게 부작이 당. 오, 예. 질질 모두 하자마자 경력이 기다리고 있죠. 테이크가 떠오르고 쇼나 없는 거죠. 그냥 뚫리는 거죠. 그냥 올드윈 부당당히 뛰기시작 테이크 쪽으로 빡당당히 놓다. 예, 다섯 시지어 라인이 걷어내지면 이거는 테란이 힘을 못 써요. 지는 겁니다. 못 이기는 거예요. 테란전 가서 끝내야 된다. 그렇습니다. 여기서 처치하고 있어요. 여기서 끝내야 어색트가 하는 건가요? 끝내야 어색트가 하는 건가요? 잡다운 기도도 높아요. 잡을 수 있을까요? 끝내야 어색트가 합니다. 잡을 수가 비동득장 터지가 뻗어 정글링 왔고 예 뮤턴트 잡아자 스쿼지가 따라붙었어요. 스쿼지 잡았어요. 샷바람 이기다 스쿼지 김명훈 근데 지금 버프 피어나면 되는 김명훈 선수 예 버프가 아니에요. 버프가 버프는 누구 자 누구 데스크 야 스쿼지 김명훈 선수 컨트롤 오시면 나옵니다. 김명훈 자 과연 뒤에 스커지도 나무에 꽂혀 뒤에 스커지가 그리고 뜨고 야 잘하는데요. 손을 물렸어요. 김이랑 손을 물렸어요. 예 자랑을 합니다. 아자 최대한 뒤로 빠지고 잡혔습니다. 추가되는 병력으로 이겨야 되는 상황이 자신의 병력과 조화하려고 지금 이쪽으로 뒤로 뺀 겁니다. 자 빠져 김병훈 김병훈 자 김병훈 자 김병훈 자 오경이 가장 얘기하는 거 김병훈 김병훈 이거 돈 아깝다 이런 생각이거든요. 선수들이 또 한 번 벌어주고 턴에 거 본래 수급을 받고 있는 지성들 레이스. 예, 레이스가 진짜 많거든요. 레이스가. 예. 근데 뒤에 있는 터렛이 지금 마지막에 건설이 되면서 예. 뒤로 가야 이게 테크라인 정리하고요. 됐어. 어디 스킬을 세요, 어디 스킬. 자, 레이스 싸움에서 지면은 차이가 좀 있는데요. 예, 레이스 싸움에서 지면은 큰일 나는데 신상구 선수 레이스 진짜 많았거든요. 상성을 했어. 상성 레이스가 여기서 밀리면 지는 거예요. 원석이 밀리면 여기서 밀리면 지는 거예요. 레이스가
제가 두 단계 차이 나는데 멋있어요. 제 앞장에서 멋있어요. 와 진짜 이 형은 대단합니다. 이게 이렇게 됩니까? 탱크가 지금 고립됐습니다. 거기서도 목에 받고 탱크 완전히 무용지물 그냥 저기 센터로. 자 레이스가 그쳐 있었습니다. 자 드랍십 위에서 예. 명령이 내리기 시작합니다. 자 레이스가 많이 좀 모이기 전에 한번 뚫겠다는 건데 아 골리앗 골리앗 없어요. 골리앗이 없어요. 아 골리앗이 없으면 레이스가 레이스였기 때문에 생각보다 다 수영권이 진짜 많거든요. 탱크는 탱크는 진짜 골리앗 빨리 지워놔서 예 SC들도 좀 있고 골리앗 다수가 만약에 골리앗만 이거 찍어잡아도 되는데 떨어지면 잘 떨어졌어요 중간에. 자 레이스가 한대 덮었어요. 골리앗이 골리앗이 레이스를 상대할 수 있는 숫자가 아니거든요. 지상우 선수가 여기서 탱크 또 한번 이런 식으로 다 잃어버리면 이거는 정말 힘들어요. 중간에 그래서 용역이 명령이 다 썼어요. 명령이 다 썼어요. 빠져나온 지금 좋지 않았어요. 예 마음이 좀 들었었고 탱크 너무 던지는데요. 돌파시도 돌파시도 마지막 시도 지상우 선수 예 이게 골리앗도 남겨야 되고 병력도 남겨야 돼. 내가 너한테 안 뒤진다라는 자신감이 있다. 그렇죠. 이런 게 아닌가 싶어요. 자, 눈을 또 뛰쳐나오기 시작합니다. 어쨌든 이거를 막아낼 가능성이 높은데 막아내더라도 둘 죽는 건 어쩔 수 없는 거잖아요. 지금 아직 안 죽었어요. 예. 야, 해철이, 해철이가 지금 위험한 상태. 해철이 많이 빠졌습니다. 해철이, 해철이 위험합니다. 해철이, 해철이 지금 마저 빠졌어요. 해철이, 해철이. 네, 캐리어 한 기당 평균 페이스가 20몇 킬 되겠네요. 28킬짜리 캐리어도 있어. 28킬짜리도요. 진짜 33킬. 정말 캐리어의 맛. 이건 진짜 캐리어 네. 하이라이트 특집으로 만들어서요. 여기다가 정말 멋진 사운드 헤비메탈 하나 입혀놓으면 이건 진짜 대박일 것 같아요. 저 캐리어들은 한 개 한 개씩 이름 다 붙여줘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럼요. 김캐리, 이캐리, 막캐리, 제캐리, 저캐리. 그렇게 이름이 되면 진짜 어울리겠네요. 아 진짜 우리 이 캐리어가 진짜 지금까지 온 캐리어 중 최고예요. 네. 최고. 골리앗보다 캐리어가 곧 많아지는 시점이 옵니다. 자원줄도 없는데요. 김기현 네. 얘네 나중이면 지지 나오겠는데요. 정말 김재원도 이번 경기 보게 되면은 평소 때 따로 캐리어로 골리앗을 잡는 컨트롤만 따로 연습하는 네. 것 같습니다. 네. 아, 일부러 끝났다는 거예요. 네. 일부러 안 빼면 이건 실리예요. 실리. 네. 몰래볼 이것도 없어요. 와. 야, 얘 예, 다들 바로 지지치라 이거는 지지처럼 안 뺄 테니까 지지. 야.